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현입니다. 댕이들 반가워요. 자, 여러분들 오늘 무슨 영상을 준비했냐고요? 바로 오랜만에 해보는 셀프 인테리어인데요.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에 가끔씩 올라가는 거 보면은 되게 다양한 셀프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거를 쉽게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 페이스북 안 하신 분들 계시니까 제가 좀 그거를 직접 한번 만들어보고 좀 평가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코카콜라와 캔들 라이트를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캔라이트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정말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바늘과요, 다 먹고 씻은 코카콜라 빈 캔과 그리고 이제 캔라이트, 이제 이렇게 총 3개. 캔라이트가 아니라 뭐 그냥 촛불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쇠가 막 그을림이 심하고 막 그렇다고 해가지고 보통 캔라이트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우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극한의 노가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솔직히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자, 우선 바늘 하나로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느냐, 이게 진짜 한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1단계가 정말 하드코어예요. 이 코카콜라 모양대로 있잖아요, 바늘로 선으로 따야 됩니다. 톡톡톡톡 동그라미로. 자, 한번 뚫어볼게요. 한번 이게 될라나 안 될라나 모르겠는데 뚫릴라나, 이게 안 뚫리는데? 잠깐만 많이 손가락이 아플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잠깐만요, 이걸로 잡고 할게요. 오! 뚫린다! 오! 뚫리긴 뚫려요. 자, 이 작업을 코카콜라 캔 이 로고 모양대로 겉에를 다 따줘야 돼요. 근데 저는 좀 대충 딸게요, 여러분들. A few moments later. 자, 여러분들 한 30분 정도 걸려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겨우 다 이렇게 지금 뚫었습니다, 여러분들. 와, 제가 이걸 뚫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요, 코카콜라는 왜 거추장스럽게 코카콜라일까, 그냥 콜라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혹은 코카콜라는 왜 글씨 이렇게 화려하게 썼을까, 그냥 아무렇게 썼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결국 다 뚫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뚫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뚫어주신 모양 반대쪽 밑에를 네모나게, 캔들라이트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네모나게 커터칼로 잘라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커터칼에 되게 안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커터칼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 항상 뭐다? 안전이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그 흉터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진짜. 항상 커터칼을 사용하실 때 조심하게, 어린 분들은 부모님하고 같이, 예,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커터칼을 조심하지 않고 썼다가는 저처럼 돼요. 자, 저는 커터칼이 무섭기 때문에 도중에 가위로 자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캔들라이트가 딱 들어가, 죄송합니다. 더 크기를 넓혀줘야 되는데요, 잠깐만요. 자, 정말 크게 뚫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으로 크게 뚫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뚫으셨는데 이 알루미늄이 되게 날카롭다 보니까 이 테이프로 여러분들 마감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좀 안전하시겠죠? 이 알루미늄이 진짜 날카로워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싹 스치면은 자 베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이기 때문에 이쁜 것도 좋지만은, 예, 테이프를 조금 한번 감아서 끝에 모서리 부분을 좀 마감을 해주면은 여러분들 손에 안 베이고 좋겠죠? 예, 진짜 이거 아까 자를 때 진짜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 장난치고 도중에 포기를 한번 할 뻔했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여러분들 사시는 게 이쁠 것 같기도 하고 맨정신에 할 짓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맨정신에는 조금 힘든 작업이었어요. 여러분들 또 테이프 뜯으실 때 또 여러분들 절대 입으로 자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위로 자르셔야 돼요, 테이프 자르실 때. 이빨 나가요. 빰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캔들라이트를 킨 상태로, 저는 이제 빨간색을 구매를 했는데 캔들라이트를 킨 상태로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저는 지금 잠깐 살짝 봤거든요. 자, 한번 불을 꺼볼까요? 지금 제가 이걸 낮에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잘 이쁘게 안 보이시겠지만은, 자, 여러분들 공개합니다. 하나 둘, 짜라란. 여러분 어때요? 이쁘죠? 코카콜라 캔 모양으로 이 문양대로 이렇게 불빛이 새어나와가지고 되게 이뻐요, 여러분들. 자, 어때요? 되게 이쁘지 않아요? 간단하게는 아니고 조금 힘들지만은 쉽게
하지만 노가다를 조금 하면 이렇게 이쁜 여러분들 캔라이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가습기 옆에다가 옆에다 이렇게 딱 배치해두면 진짜 이쁠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오씨.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셀프 인테리어 캔들라이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저는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로. 우선 후기를 말씀드리자면은 맨정신으로는 조금 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이 바늘 꿇는 바늘로 뚫는 게 상당히 힘들어서 엄지손가락이 지금 마비가 됐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만들지 마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